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대법원장을 또그 변호사 협회에서 고발을 했다네요. 변호사 모임, 네. 변호사 모임에서 자세한 네네. 한반도 인권과 통일, 변호사 모임, 자, 다시 할게. 네네. 한반도 네네.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과 통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제가 사무총장입니다. 네. 다시 할게. 네. 네. 인트로 하고 들어 이 소개 한번 나와.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이 참 대법원장 같지 않은 참 초유의 사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고발을 당했네요. 변호사 모임에서. 박지원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 박주현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요? 예, 뭐 이제 네, 고발합니다. 네, 아, 내일 언제? 정도에 아, 고발할 내일. 예정입니다. 오케이.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사퇴를 하라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의 그 성명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고발 내용은 뭡니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체랑요. 직권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건 어떤 허위 공문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그 사이, 과정, 그 제출 과정에서 지금 김명수가 그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핵 얘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국회에서 그 김도읍 위원이 법사위의 간사인데 그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 답변을 허위로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허위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대법원장도 처벌을 받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처벌을 받죠. 오. 네네. 자, 그리고 직권남용은 뭐 해당되는 겁니까? 뭐가 직권남용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를 사표를 못 내게 한, 수리를 못하게 한 그런 행위가 이제 그 직권남용이 될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그 쓰는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담당자가. 그 담당자한테 허위로 쓰게 만드는 것도 직권남용의 요소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은 공문서 작성하는 사람이 그거를 거짓말로 쓰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자기가. 당연히 범죄고 자기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 예, 그런데 그거를 엉터리로 쓰게끔 강요를 한 그런 혐의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대법원장이 시키니까 이거 뭐안할수 없지.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킨 사람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군요. 네네, 직권남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국회가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자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할때 국회에 답변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진실되게 그 답변할 의무가 있죠. 거짓을 하면은 그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위 사실로, 허위 내용으로 그 문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이제 그 제출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이게 해서 뭐 재판 나면 초유의 사태네. 이게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이거. 이제 진정한 사법농단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아, 진짜 사법농단. 사법농단이 뭔가를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교를 해봐 주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뭘로 지난번에 처벌받았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 무죄 이미? 판결인데 고발 당한 거는 그것도 아마 직권남용으로 제가 직권남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 개입한 혐의로 이제 이제 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거든요. 네. 여러 개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판사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네. 그 혐의가 돼가지고 네. 지금 무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법을 몰라도 딱 봐도 이거 양승태 대법원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이거는 명백히 녹취한 것도 국민들한테 공개가 그러니까. 되어서, 네. 예, 이거는 좀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김미리 부장판사 네. 조국을 재판하고 있는 네. 그리고 그 윤종섭 부장판사인가 그 지금 네. 통상적으로 법관들은 2년 정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법 관이 서울중앙지법에만 계속 있으면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김미리 부장판사 예. 이런 사람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예. 예, 그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좌파 판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계속 인사를 그냥 스택시켜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것도 사실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자, 예. 관건은 현직 대법원장인데 사상 초유의 네. 사태로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상 최초는 아니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구나. 거기는 이제 무죄니까. 무죄. 예, 실제로 무죄.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법원 법관들을 법원에 검찰에 문을 열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소속된 기관을 네. 정의야 이름 최후의 보루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검찰이 칼을 들게끔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재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자기 새끼라고 할 수 있죠. 네.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원의 부장판사를 네. 국회에 탄핵하게끔. 그니까. 정치권과 공모를 해서. 거래 아니에요? 거래. 그러니까 뇌물로, 네. 뇌물로 자기 후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쵸. 제사상에 그러니까 올린 거야.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부자 간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아빠와 아들 관계라고 쳐도 네. 그 자식목을 제물로 하는 그거는 천륜을 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 인륜이 인륜을 반하는 건데 사실 사법부의 수장 그 대법원장은 자기 법관을 진짜 자기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그러니까. 독립의 침해를 막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갖다 바친 게 되니까. 그쵸. 그 예, 포토라인에 선다. 거죠. 네.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야 된다. 합니다. 네, 포토라인. 예. 네. 근데 포토라인도 지금 조국이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대의 진짜 코미디, 정치 네. 코미디, 사법 코미디가 아닌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네.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해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사법부에서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정치권과 거래를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하고 네. 그 거짓말을 한 것이 그냥 단순한 도덕적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고 거짓말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예,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네. 그저 주특기고 이제 생활화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네. 거짓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 뭐 몸에 밴 사람들이 근데 그런데 궁금한 진짜 거는, 중요한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네. 이 사람이 그냥 그 단순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 아이고 대법원장, 대통령 뭐 다 그냥 국회의장 뭐 아유 그럼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자꾸 그 대법원장이 무슨 판단을, 예. 판단을 하는 사람 아니니까.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그 그러니까 거짓말을 입에 몸에 밴 사람들한테 무슨 거짓말했다고 야단치고 그래. 아 이건 그건 몸에 밴 사람들니까 저기 관건은 자 대법원장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으면.
이제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한 몸이라서 우리 부정선거 지금 재판이 아직 뭉개고 안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대법원장이 타격을 받았으면 부정선거 재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근데 지금 뭐 2월 25일 날 지금 변론기를 이제 열기로 했거든요. 그 이원주 건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제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날아가겠다. 사실 지금 그 대법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전원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이거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그 180 이내에 그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변론기일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타격을 입었고 사법부 불신이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부정선거 이거 뭉개는 것도 이제 위축돼서 우리 쪽으로 보면 부정선거 재판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꼼수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또 편법을 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 그리고 또 6시 한 말씀 더 하면은 그 4월 7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고 5일 전에 이제 금토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부정선거가 분명히 자행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진짜 이제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에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얘들이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진짜 현장 적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바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감사합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선거에, 지난번에도 뭐 이런 얘기 뭐 4.15 총선 전에도 숱하게 했는데요. 뭐 그런데도 부정이 일어났는데. 이런 나라가 됐으니. 대법원장 거짓말. 아유, 거짓말 얘기도 하기도 지친다. 그래. 포토라인에는 안 쓰지만 하여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는 예측이 나왔네요.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게 법조계 얘기니까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힘냅시다. 부정선거 재판도 탄력 받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